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천천히 띄워드릴게요. 첫 부분에 보시면은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 5플랫 쳐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2번 줄, 5번 줄 8플랫 한마디를 사실 한마디가 BPM이 굉장히 빨라요. 이 노래는 그 슬로곡인 것 같지만 마디로 이렇게 해서 5플랫 그 다음에 5번 줄 8플랫 한마디씩에 1, 2, 3, 4 1, 2, 3 그 다음에 3번 손으로 4번 줄 5플랫 7플랫까지 슬라이딩 빠르게 그리고 3박자로 중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지막 4박자 때 4번 줄 5플랫 그 다음에 5번 줄 7플랫 넣으면서 한마디 다시 한번 요 4마디 해볼게요. 되게 간단하니까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투 쓰리 포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마디를 다음 두 마디를 더 끌어줘요. 아니 두 박자를 더 끌어줘요. 그러면 4번 줄 5플랫 5플랫 그 다음에 다시 5번 줄 8플랫 한 박 반을 끌어주시고 4번 줄 5플랫 하고 나서 5플랫 7플랫 슬라이딩 여기서는 8, 5, 7 하고 마디를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한 박 더 끌어주시고 3번 줄 7플랫 다 슬라이딩 하나 들어가죠.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여기서 4분음표예요 근데 8분음표로 2번 줄 5플랫 6플랫 그리고 3번 줄 7플랫 이래죠.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6플랫 다시 5플랫 여기서는 처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시 거기서부터 볼게요. 한 박 먼저 그럼 원 칠 칠 오 칠 둘 셋 오 육 오가 되죠.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요 네 마디 한번 밑에 끌어내 볼게요.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원 하나 둘 셋 하고 2번 줄 5플랫 치면서 9마디가 시작되죠. 그 다음에 자 여기서 3번 끌어줘 1, 2 그 다음에 2번 8플랫 3번 손가락으로 초킹이 들어가 그리고 2박을 끌어줘 하나 3, 1, 2 다시 8플랫 내려와 초킹 내린 상태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6플랫 3번 줄 7플랫 이때 자 손가락 보시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4번 줄 7플랫 8분음표예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박 끌어주고 한 박 더 끌어주는 다음 마디에서 다시 또 2번 줄 5플랫 6플랫 3번 줄 7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4분음표 5, 6, 7, 5가 되죠. 여기까지 해볼게요. 1, 2, 3 다음에 자 13마디에서 2번 줄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6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7플랫 그 다음에 2번 손가락 다시 4번 줄 7플랫 그리고 1번 손으로 4번 줄 5플랫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 이렇게 BPM이 엄청 빨아서 곡이 연주가 힘든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자 두 박 끌어주고 한 박 더 끌어준 다음에 3번 5번 줄 7플랫 8플랫 8분음표예요. 3,
4번째로 플랫. 두 박 끌어주고 세 번 한 박 더 끌어주는 것 같다가 슬라이딩 하는 거야. 하나 둘 셋 개. 그 다음 다시 4번 줄 5 플랫 5번 줄 8 플랫 그리고 나서 4번 줄 5에서 7까지 슬라이딩 7까지 슬라이딩 그 다음에 5번 줄 5 플랫 하고 두 박을 끌어주는 거야. 그 다음에 4번 줄 7 플랫 여기만 해볼게요. 셋 넷 틀려도 전혀 상관없으시니까 그 BPM이 빠른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시 3번 줄 7 플랫 한 박 4번 줄 7 플랫 다시 두 박 끌어주고 다시 3번 줄 7 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5 플랫 6 플랫 두 박 끌어주고 2번 줄 8 플랫 한 박 끌어주고 여기서 초킹이 들어가요. 롱톤이요. 초킹 비버튼 들으셔야 되고 아니면 담백하게 피치는 정확히 맞으셔야 돼요.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띄워드릴게요. 멜로디크하게 좀 외우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. 1, 2, 3, 4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스콜피언스 홀리데이의 간주 및 섹션이라고 이렇게 제가 칭했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오블리가토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노래가 잔잔하게 나가다가 이제 좀 파워풀하게 나가는 부분이 리듬이 좀 세지는 부분이 있죠.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거기 그 중간에 솔로 부분 거기 한번 잠깐 띄워 드려 볼게요. 이렇게 되겠죠.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간단하긴 해요. 여기서는 지금 13플레이 2번 13플레이 3번 손가락으로 초킹을 하시고 근데 이렇게 약간 그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약간 강하게 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. 아니면 뭐 여러분들 레이크 쓰셔도 전혀 상관없는데 레이크보다는 뭐 원곡이 이렇게 되니까 두 박 한 박 반을 끌어주시고 한 마디 끌어주시고 반 마디 더 끌어준 다음에 2박 3연으로 쇼킹 다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되죠.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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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다시 또 쇼킹 하고 마지막 그 세 박 끌어주고 마지막에서 내려주는 거야. 근데 이게 이제 서스테인이 아무래도 어쿠스틱이 좀 짧다 보니까 일렉기타의 그 디스토션이나 이렇게 이펙트 걸린 소리에는 당할 수가 없어서 사라진 힘이 좀 약하죠. 근데 훨씬 일렉기타라면 효과가 크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여기 다시 한번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빠, 빠, 빠 셋, 둘, 셋, 넷 이게 두 번이에요. 둘, 셋, 넷 하나, 둘 셋, 넷 하고 이제 드릉드드드 기타 멜로디가 나오겠죠.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렇게 마지막 끝나고 하고 자 여기서는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5플랫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3플랫 1번 손으로 3번 줄 2플랫 누르시고 자 이게 D마이너 톤이죠. D마이너죠. 여기서는 이거를 약간 스위핑이라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피크를 오른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는 근데 원래 좀 약간 더 약간 뮤팅을 넣어서 하면 그 다음에 했죠.
그 다음에 2번, 4번, 3번 주로 플랫, 그러면 3플랫, 그 다음에 2플랫, 3플랫, 2플랫, 한마디 블링. 이렇게 되죠. 다시 한번 천천히. 그리고 나서 4번 주로 플랫. 다시 한번 이렇게만. 1, 2, 3, 4. 그 다음에 다시 3번 줄 2플랫, 3플랫, 2플랫, 4번 줄 3플랫. 3, 4. 그 다음에 3번 줄 2플랫 다시 그리고 4번 줄 2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2플랫 3플랫 2플랫 한 마리 그 다음에 5번 줄 5플랫 4번 줄 2플랫 3플랫 5플랫 3플랫 간단하긴 해요. 여기 천천히 해볼게요. 두 번째 마디 해머링 분량만 조금만 잘해주시면 돼요. 자, 천천히 한번 때려볼게요. 셋, 넷 하고 이제 다시 또 해머링이 나가겠죠. 여기 다시 한번 천천히 때려드릴게요. 셋, 넷 기타가 오베이션 기타 특유의 그 픽업 찰진 기름진 소리가 좀 나가지고 약간 이런 우리 나무로 된 어쿠스틱으로는 만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물론 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이 끝났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섹션이 쭉 나가죠. 섹션이 쭉 나가는 중간에 기타 이제 멜로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이제 쭉 이게 나가다가 이제 거기만 그 110 몇 마디 119마디에 1번 줄 10플랫 롱톤으로 한 마디 그 다음에 2, 3번 줄 10플랫 그 다음에 한 마디 그 다음에 1번 줄 12플랫 이렇게 돼요. 자 여기랑 이어서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한번 1번 줄 10플랫 2, 3번 줄 10플랫 한 마디씩이에요. 그 다음에 1번 줄 12플랫 그리고 한 마디를 끌어주고 그 다음에 끝나게 돼요. 그 다음에 자 바로 이어서 자 3에서 5플랫까지 아니 5에서 4번 줄 5플랫 7플랫까지 4박자 부분에 슬라이딩.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 어쿠스틱이라. 그 다음에 3번 줄 7플랫 초킹 좀 이게 어렵습니다. 어쿠스틱은 두 박 끌어주고 내려주고 초킹 다운 소리 들려야 되고 다시 또 3박도 끌어주고 다시 똑같이 그리고 초킹 다운 3번 줄 6플랫 하나 둘 셋 다시 또 그 다음에 뒤에 하면 이제 2번 줄 8플랫에서 여기서 여기 3박 끌어주고 마지막 밴디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하나 둘 그리고 또 다시 반복돼요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플랫 둘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세고 5에서 5, 6, 5가 되는 거예요. 그죠. 그 다음에 2번 줄 3번 줄 2번 줄 6플랫 3번 줄 7플랫 두 개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3번 줄 7플랫 그대로 한 마디씩이에요 지금 이게.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서 세 박을 치고 네 박자 한 번 더 하고 그대로 두 칸 한 칸 내려주면 A7이 돼요. 둘, 셋, 넷 두 박 끌어주고 두 마디 둘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 5플랫, 7플랫 그 다음에 자 6플랫, 7플랫 하고 이거를 2박 3회는 그 두 개 둘, 셋, 넷 둘, 둘, 셋 그리고 아까 앞에 했던 거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. 자 이걸 한번 쭉 한번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. 띄워드려 볼게요. 와 잠깐만 해볼게요. 그냥 해볼게요. 아, 그러면 그 앞에 부분부터 셋 넷
이렇게만 연주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은데, 사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지금 손 피나고 있어요. 지금 손톱을 어제 그저 어제 잘랐기 때문에 제가 자르고 나면 항상 좀 피가 나거든요. 이렇게 하면 특히 3번 줄 여기서는 이렇게 한 손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손이 지금 2번 3번 손으로 같이 이렇게 지금 촬영인데 이제 실황으로 피가 나네요. 살짝 2번 손가락 이거 좀 이거 며칠 좀 밴드 붙여놔야 안 그러면 계속 아파서 이렇게 같이 여러 손으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쭉 힘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. 밑으로 내 몸 쪽으로 눌러서 긁어 올리듯이 지렛대의 힘을 약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올리시면 손 다쳐요. 그냥 이건 어쿠스틱은 100% 일렉기타는 큰 상관이 없는데 어쿠스틱은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주 및 섹션 부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oliday 이번 시간에 연주법 설명을 드릴게요. 연주법은 몇 가지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는데 사실 곡을 들어보니까 너무 중간중간에 그 변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기타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정도 치시는 것 같은데 두 대가 서로 다른 연주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100% 이렇게 한 대로만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근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첫 부분은 일단 메인 리프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처음엔 D마이너를 잡죠. 우리가 D마이너 잡으실 때 1번 줄 1플랫, 3번 줄 2플랫, 2번 줄 3플랫을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세요. 이걸 반대 3번 손으로 누르시는 경우에는 이 곡이 연주가 안 돼요. 그래서 1번, 2번, 4번 손가락 이렇게 새끼손가락까지 이용해서 3번 손이 B계,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한 다음에 D마이너가 루트가 4번 줄이죠. 4, 1, 2, 3, 1, 2, 3, 1, 메인이에요. 8번이죠. 1, 2, 3, 4, 5, 6, 7, 8 이게 기본 형태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전주할 때 부분이에요. 지금 노래 부분은 좀 약간 다르니까 전주할 때 어차피 백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 곡의 가장 매력적인 매력 포인트 백킹으로 생각해요. 그 다음에 3번 손을 갖다가 D마이너 온 C니까 3번 줄 3플랫을 누르시고 다시 루트가 5번 줄로 바뀌어요. 자, 분수 코드는 여러분들 D마이너 온 C 같은 경우는 코드는 D마이너를 잡대 루트를 C로 쳐라. 온 C니까 분모가 루트가 되는 거예요. 그 분모가 코드의 대표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D마이너 온 C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B플랫 메이저 7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D마이너 온 B플랫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 상관없으니까 일단 B플랫 메이저 7 이런 모양이 되죠. 1플랫 발에 누르시고 3번 줄 2플랫, 4번 줄 3플랫, 2번 줄 3플랫이죠.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는 3번 손은 안 눌러도 돼요. 왜냐면 안 쓰니까 4번 줄 연주 안 할게요. 이렇게 연주 방법은 다 똑같아요. 여기서는 5, 1, 2, 3, 1, 2, 3 이렇게. 자,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솔직히 연주가 좀 많은데 사실 저는 그냥 하나로 통일했어요. 이걸 굳이 너무 패턴만 같은데 톤을 뭐 기타 두 대 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A 서스4라는 코드 4번 줄 2플랫, 3번 줄 2플랫, 2번 줄 3플랫을 누르시고 이 서스예요. 2번 줄이 2플랫 내려가면 A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올라가면 서스4가 되죠. 여기서는 온 E는 확실해요. 그래서 4번 줄 가지고 치시고 이렇게 4번 줄 4, 1, 2, 3, 1, 2, 3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A7이라는 코드 1, 2, 3, 4번 줄 2플랫 하고
1번 3플랫에서 5, 1, 2, 3, 1, 2, 3, 1인데 이 원곡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운지도 어렵고 사실 코드 톤이 너무 넓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형태의 코드는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는 또 기타가 트윈으로 쓰였기 때문에 또 다른 기타는 또 다르게 치기 때문에 큰 이질감이 없는데 이거 하나만 쳤을 때 좀 음이 예고한 너무 또 음표가 높아져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사운드가 너무 확 변화가서 저는 그냥 A7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를 기본 리프 한번 들려드릴게요. 셋, 넷. 자, 그럼 D마이너는 C에서 B플랫 갈 때는 이 3번 손을 띄고 1번 손을 그냥 발에만 누르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렇죠. 이 상태에서 이렇게 A7 썼고 A7 한 번 더 D마이너 C B플랫 메이저 7 A 썼고 A7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게 바로 앞부분 전주 부분의 그 리프이자 이 곡의 대표 중간중간 들어가는 메인 리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. 근데 중간에 살짝 변화를 준 거는 제가 설명 따로 드릴게요. 자, 그럼 노래가 들어가서는 똑같아요. D마이너 이게 기본 형태예요. 4, 1, 2, 3, 1, 2, 3, 1 두 번 들어가죠. 그 다음에 C 코드가 들어가죠. C 코드 역시 똑같이에요. C A7 다시 또 D마이너. 근데 원래 곡 들어보면 중간에 그 전주 앞부분도 개방을 했더라고요. 근데 이거 굳이 이거 노래할 때 저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예,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.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C A7 자,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30만 돼서 그러니까 홀리데이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다시 4, 1, 2, 3 다음에 1번 줄 개방형 치고 다시 1번 다시 들어오면 그 다음에 2번, 3번 이렇게 이것도 중간중간 되게 많이 넣어요 이 사람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한 번씩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치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시 또 똑같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더 Let me try D마이너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가 굿타임 할 때는 G가 나와요. 하이코드로 F를 두 칸 옮긴 거 요거만 치는 줄은 똑같으세요. 6번 줄이 붙으니까 A7 5번 줄 그리고 다시 또 원래로 돌아오잖아요. 밑에 큐 다시 또 아까 그 메인 리프 D마이너 온 C B플랫 메이저 7 자, 여기서는 설명 안 될 수가 없는 게 너무 뚜렷하게 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멜로디가 중간에 들어가죠. 이것도 원래 기타 두 대인데 한 대로 한번 이거는 처음에 D마이너에서 그냥 1번 줄만 누르세요. 4번 줄 치고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형 1플랫 3플랫 다시 1플랫 개방형 이걸로 하십니다. 여기 연결하면 그죠? 그쵸, 이렇게 여기서는 뭐 어렵지 않죠. 자, 그냥 D마이너 온 C가 어려운데 3번 손으로 5번 줄 3플랫 누르시고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플랫에서 1플랫까지 플링 그 다음에 개방형 다시 1플랫 하고 다시 D마이너 온 C를 잡고 2, 3, 1로 하는 거예요. 여기만 해볼게요. 천천히 셋, 넷 다시 셋, 넷 이렇게 되죠. 이걸 플레이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올 때 노이즈 안 나게 하는 게 또 관건이에요 지금. 자, 이렇게. 그때 특히 루트는 끊어지지 않게
플랫 메이저 세븐에서 이렇게 잡으셨죠. 얘도 좀 어려운 게 5번 줄 치고 자 이때 이 1번 손의 역할은 5번 줄하고 1번 줄, 6번 줄까지 발에 이렇게 다 누르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누르시고 1번 줄 그다음에 이 루트 안 끊어지게 밑에만 손을 띄어서 개방현 1 플랫 그리고 반박 끌어주고 3, 2, 2, 3 다시 한번 셋, 넷 그 다음에 A 서스버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거 안 하셔도 그냥 원래 이거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. 뭐 전혀 큰 지장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요 네 마디 띄워드려 볼게요. 셋, 넷. 뒤엔 똑같죠? 하고 또 패턴이 또 반복돼요 이렇게. 선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그 파워 코드 자 여기서 평화 코드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여기보다는 저는 6번 줄을 권해드리는 건 좀 세게 칠 수 있고 치는 줄을 부담 굳이 느끼지 않으셔도 돼서 6번 줄 10플랫 5번 줄 12 4번 줄 12를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셔도 아니면 3번 손으로 두 개를 다 발에 누르듯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. 다시 소리치고 뮤트 두 번 소리 소리치고 다시 원 앤 투 앤 그 다음에 한 박 끌어주고 다시 뮤트 두 번 이렇게 되는 거죠. 다시 자 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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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두 개 그대로 내려서 C가 돼요. 한 마디 치고 다시 또 D 마이너 마지막에 하면서 이제 기타 이제 뭐 이제 나가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나가면서 자 나갈 때도 한번 설명 또 바뀐 게 있어요. D 마이너 그 다음에 D 마이너 온 C에서 D 마이너 온 C에서 여기서니까 다시 D 마이너 온 C를 잡고 1번 줄 개방현을 놓으세요 먼저 그 다음에 5, 1, 2, 3 그 다음에 다시 1, 3 하고 1, 3을 쳐요 그 다음에 다시 1플랫 누르고 2, 1, 3 여기 다시 그 다음에 자 B플랫 메이저 7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는 5번 치고 3번 그리고 1번 3번 그 다음에 1번 줄 다시 또 개방현 다시 3번 다시 1플랫 여기 셋, 넷 손을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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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겠죠 다시 그 다음에 A, A7 서스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7인데 5번, 3번, 2번 줄 3플랫까지 이렇게 얘로 발을 1, 2, 3, 4번을 2플랫 누르고 1번 줄 3플랫, 2번 줄 3플랫 그리고 여기서 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멜로디가 들리는데 왜 뭐 이렇게 사실 들을 땐 또 좋은데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특별히 굳이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돌 때는 또 D마이너에서 4, 1, 2, 4 1번 줄 개방현 다시 3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다시 1플랫 3번 줄 D 마이너 온 C 또 아까랑 아니 아까랑 좀 틀리고 5번 줄 3플랫 치고 3번 줄 그리고 1번 줄 3번 줄 1번 줄 개방현 1번 줄 다시 1플랫
세븐. 이 플랫 메이 세븐 아까랑 똑같죠? 그죠? 그 다음에 에이 서스 포.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114마디에서 여기서는 이제 D마이너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원래 이렇게 잡는 거 말고 그 다음에 4번줄 치고 1번줄 3플랫 새끼손가락으로 1플랫 3번줄 그 다음에 1번줄 개방현 1플랫 2번 3번 그 다음에 C도 D마이너 C도 여기서도 코드 모양으로 5번 3플랫 누르시고 1번줄 3플랫 1플랫 그리고 3번줄 2플랫만 누르세요. 그 다음에 1번줄 개방현 하고 코드 모양 돌아서 2번 3번 다음에 B 플랫 메이저 세븐 세븐도 마찬가지로 5번 줄 1플랫 그 다음 1번 줄 3플랫 그 다음 1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다시 1플랫 돌아오면서 코드 모양 눌러주고 연결하면 그 다음에 에이서스 포 이건데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저는 저 연주하면 이렇게 안 칠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원래 그냥 그러니까 기타가 트윈이거나 하실 때는 이 패턴 2를 이제 같이 해서 섞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될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좀 그 완전 디테일하게 트윈 기타로 나가는 곡들은 사실 편곡이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 선으로 연주법 연습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